함께 만들어 볼까요? 갈증해소의 최고라는 오일수인데요. 오일을 껍질째 꼭지를 잘라내서 반 개 정도 썰어 넣어주고요. 참외는 껍질째 씨를 제거해 역시 썰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온 음료와 함께 믹서기에 시원하게 갈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체에 걸러낸 물을 냉장 보관하면 천연 갈증 해소제 오이수 완성입니다. 맛은 어때요? 시원하고 갈증 해소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이와 참외는 가식부의 수분이 한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갈증 해소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철 과일과 채소, 토마토와 수박으로 주스를 만들 건데요. 토마토와 수박을 꿀과 함께 갈아주면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토마토, 수박, 궁합도 최고죠. 아이들도 참 잘 먹어요. 자, 운동선수들도 갈증 해소를 위해 코코넛 워터나 구연산 음료를 즐겨 먹는데요. 이렇게 섞어 마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는 전해질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갈증으로 떨어진 체력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갈증 해소를 돕는 천연 재료, 요리 연구가와 함께 더 맛있게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갈증 해소에 좋은 식초, 하지만 그냥 먹긴 쉽지 않죠. 그럴 때는 사과를 잘게 썰고 사과 주스와 탄산수, 꿀과 함께 넣은 후 식초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자, 이대로 냉장 보관해 먹으면 먹기 거북한 식초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겠죠? 자, 그리고 녹차 티백을 활용해 갈증 해소제로 만들어 볼 건데요. 녹차 티백을 우린 후에 유자청, 얼음과 함께 먹으면 어때요? 보기만 해도 갈증이 싹 날아가는 녹차 유자 아이스티로 탄생을 했습니다. 아, 시원하겠다. 자, 여기서 꿀팁 드릴게요. 얼음을 올릴 때도요, 민트잎을 넣어주면 얼음이 녹으면서 향긋한 민트향이 솔솔 난대요. 민트 얼음이네. 예. 천연 갈증 해소제와 함께해요.